자, 오늘 무슨 일이고 투자 전략 힌트까지 얻어볼 이슈는 바로 현대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좋은 이슈도 나왔고 안 좋은 이슈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뭐 미국에서 보조금 받고 못 받고 이런 걸 떠나서 현대차는 본인의 길을 가겠다라는 식의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을 좀 많이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네. 일단 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현대차가 도대체 어느 분야에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네네. 투자가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 좀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지금 기사를 아까 같이 봤는데 이제 이 로봇 관련 기업들에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21년도 6월 작년이죠. 얼마 되지 않은 과거지만 21년도 6월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을 1조 원 정도 이제 인수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시너지들을 기대할 수 있는 차후의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2019년도부터 이 현대차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현대차의 사업 비중 중 약 20% 정도를 로보틱스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로 이 로봇 사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이 의지가 좀 불타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대감은 더 가져봐도 좋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지금 벤처 캐피탈을 만들겠다라는 이슈가 좀 주된 내용인데 2030년도까지 로보틱스 분야와 뭐 자율주행 같은 분야에 총 96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96조의 이 예산 안에서 이 로봇 분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로봇 분야의 성장성, 이 현대차에서 직접적으로 투자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현대차가 사실 로봇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게 뭐 트랜스포머 같은 거 만든다고 투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로봇 만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공장 설비들을 어떻게 투자를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AI 산업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이런 포인트들을 잡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좀 가장 많았던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스마트 공장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현대차에서 로봇 관련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이제 미국 진출도 더 많아질 거고 뭐 글로벌적으로 분위기 자체도 이제는 좀 스마트 공장화가 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로봇 쪽에 대한 투자와 뭐 인수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현대차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현대차, 뭐 기아, 현대 모비스까지 일단은 어제까지는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 오늘은 좀 만회하기 위해서 세 종목이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69%, 기아는 1%, 현대 모비스도 1.4%.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까지 좀 체크를 해보겠고요. 자, 그럼 이 이슈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테마,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뭐 당연히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했으니까 로봇 섹터를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안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이 성장성을 좀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022년도 올해죠. 올해 이 성장 전망치가 58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네. 25년도 약 3년 후에 이 기준을 보면은 231조 원까지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다. 네. 약 4배 정도 커지는 거죠. 엄청난 속도인데 이런 성장성이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산업이 커질 때 어느 분야가 커지길래 도대체 230조까지 커지는가. 네. 그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의료기기 쪽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우리는 앞으로 찾아보는 게 조금 더 시장에서 대응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지금 제가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MZ 세대들의 이제 좀 이 경향이죠. 지금 대부분이 워라벨을 좀 추구하는 그런 시대상에 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제 일반적인 공장보다는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좀 더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산업용 로봇들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공장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뭐 평택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저기 용인에도 뭐 스마트 클러스터를 뭐 산단을 구성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미국에도 뭐 보스턴에 뭐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새로 지어지는 공장들의 이 스마트
팩토리 그 부품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 관련주들 체크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또한 M&A 이슈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M&A 관련된 이야기들 한 이제 올 초부터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된 현 시점에서 좀 투자에 대한 방향성들이 어느 정도 나와주지 않을까. 대표적인 부분은 일단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로봇 산업에 대한 M&A도 끊이지 않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 이 섹터를 조금 여러분들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큰 대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짓는 공장은 거의 스마트 팩토리화 할 것이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로봇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해볼 만할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오늘 또 관련해서 종목들 어떤 거 볼까요? 일단 세 개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인데 좀 이제 우리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로봇을 만든 기업이에요. 슈보라는 이 로봇이 2000년대 네. 초반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로봇을 만든 기업이 21년도에 상장을 하면서 좀 주목도를 키웠다라는 점 그리고 그 기술력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신규 상장하면서 이제 상장했을 당시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상장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줬었는데 그 과거의 그 이제 회상이라고 해야 되죠. 슈보라는 이슈들이 좀 슈보라는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는데 네. 조정폭이 좀 컸어요. 보호 예수 물량도 중간중간 풀리고 하면서 이 조정 기간들을 쭉 거치고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돌려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봤을 때 22년도 들어서는 신고가 영역에 와 있는 상황이기 그렇네요. 때문에 매물 천천히 소화해 나가면서 거래대금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카이스트 쪽에서부터 이제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그럼 성장성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이전 매물대 상단 부분에 안착하는 거 확인을 해보고서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제가 아까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드렸었는데 삼성전자와 이 로봇 청소기 공동 개발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이슈를 받으면서 삼성전자 M&A 로봇 분야의 M&A 관련된 이슈에 민감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이 관련된 이슈들 발생을 할 때 상한가에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였기 때문에 조정폭이 다시 한번 커진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된 현 시점이라면은 좀 추세 돌려준 상황에서 좀 단기적인 수익들 한두 번 정도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청소기를 주로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 물걸레가 달린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성장성 역시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종목은 삼익 THK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좀 움직임을 받는 종목이고요. 삼성전자와 과거에 이제 다관절 로봇을 공동 개발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M&A 이슈 역시도 같이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가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없는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해요. 2018년도 네.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현재 박스권을 그리고서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M&A 관련된 이슈들 발생을 하고 스마트 공장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이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M&A 관련된 이슈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들도 여러분들 박스권 이내에서 한번 공략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이버 로보틱스와 에브리버 삼익 THK 이렇게 로봇 관련 종목들 세 개 흐름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김대호 전문가께서 생각하시는 이 중에서 최선호주 탑픽은 뭘까요?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이제 삼익 THK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아는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유통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은 주식이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없는 주식인데 이런 종목들이 근데 이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 이 이슈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특징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첫 번째로 일단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슈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관절 로봇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이 결국에 스마트 팩토리가 지어질 때면은
이 다관절 로봇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관절 로봇이 있어야 그 공장 설비들을 설비가 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혜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특히나 이 과거에 같이 개발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어떤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삼성 관련된 이슈를 하나 더 말하면은 네. 최근에 잼스라는 이 로봇을 이제 의료기기 로봇인데 그 개발을 출시를 했죠. 삼성에서 출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기업들, 다관절 로봇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격 전략도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 이하로 해서 조금 공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박스권 구간에서 중간 잘랐을 때 하단 구간에 존재를 하면은 우리가 분할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구간에서 어느 정도 부합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단 구간을 좀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 추세가 조금 깨질 때는 손절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13,000원 구간 손절가 제시를 드리겠고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 박스 구간 상단 구간인 15,000원 구간부터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 삼익 THK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관절 로봇, 뭐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의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삼성과도 과거에 함께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삼성이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삼익 THK 현재가보다 조금 낮게 가격을 잡아서 한번 매수해보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머선일이고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